다 끄고? 예, 네, 그건 안 됩니다. 책이 끄고? 대한민국에도 제일 오래된 50이잖아, 50. 60. 60이 넘어가면 떨어지게 되는데. 야, 어디 가요? 하나만 끼는 거야, 이제. 네. 총 지금 시레기가 6대가. 아, 힘들어지고 있어. 요즘 뚜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다기가 트립된다고 그래서 이 트립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은 에어컨 실외기가 6대가 작동되면 이 차단기가 트립된다고 그래서 아마 과부하의 현상에 의해서 트립되는 건지 아니면 누전이 돼서 트립되는 건지 또 과절류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측정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트립된다는 차단기에 각 상마다 전류를 측정해서요. 전류의 불평형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과부하로 떨어지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R상을 측정해 보니까 6.2A 정도 다 흐릅니다. 그 다음 S상 X상을 한번 측정해 보니까 7.1A T상 7.7A 거의 상에 다 끄고? 색이 끄고? 그 뭐냐 나중에 색이 찾은 것 중에 근데 세 개 끄고 이상 없는 거요? 이상 없는 것도 거요? 안 껐어? 네. 안 끄고 그냥 두 개 추가를 해서 놔뒀어. 그러면 지금 안 끄고 두 개를 추가한 거야? 예. 떨어져. 그때 얼마 있다 떨어졌지? 금방 떨어졌다고. 금방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30분을 테스트했는데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차단기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지금 실외기를 두 대만 돌리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6대까지 차근차근 돌려서 전류값을 측정해 볼고요. 지금 또 한 대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암페어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개 중에 지금 5개 지금 5개까지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고암페어 고암페어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 차단기 자체가 60A라 고암페어 올라간다. 이 정도 전류는 뭐 과부라고 볼 수 없죠. 이제 실외기 때문에 10A 지금 실외기 6대가 모두 돌아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A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네요. 과부하 때문에 트립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외기 6대 중에 한 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엄청 좋네. 보통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에 차단기가 트립된다는 현상을 봤을 때 옥에 설치된 실외기 중에 하나가 선이 까져서 접촉불량이 났거나 아니면 누전이 됐거나 누설전류가 흐르거나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전류 측정하기 전에 저희가 절연저항을 측정해 봤는데요. 이 각 상에 절연저항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무한대로 아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옆에 기계맨이랑 같이 하는데요. 기계맨이랑 제가 이렇게 전류계로 어느 정도의 전류값이 있는지 각 상을 또 측정해 보니까 10A 지금 10A까지 올라가는 6대 모두 작동해도 10A 정도로 과부하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다시 R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R상도 10A 10.23 10A 정도 흐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절연저항도 좋고 과저부하도 아닌데 차단기가 트립되면 차단기 불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지금 인재가 냉난방기 사용하시는데 자꾸 그거냐 차단기가 떨어져서 차단기 내려가고 총 지금 실외기가 6대가 물려있어요. 지금 여기 6대가 물려있는데 5대를 돌렸는데 5A, 10A 차단기가 6대 돌리면 꼭 트립이 돼서 네. 6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실외기가 밖에 있어요? 일단? 네, 밖에 실외기를 좀다가 절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때는 저희 올리자마자 바로 돌아줬잖아요. 6개 네. 지금 그 두 개가 같은 실에 있거든요. 한 개만 따로 있고. 그럼 그 하나이지 않나요?
시래기를 한번 좀 더 찍어봐야겠다. 안 실 근데 시래기가 차세대 몰라. 뭐 시래기가 몇 번이면 그거 딱 찍어보면 나오는데 시래기는 모르는. 아 아마 근데 그 한 개 시래기 한 개에 여섯 대가 물려 있지 않을까. 시래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가서 일일이 시래기를 찾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았는데요, 시래기 6대 중에 한 대에 그 연결 부분이 접촉 불량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거나 습기가 차면은 그 접촉 부위에서 누전이 발생돼서 이 차단기가 트립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만 켜 있는 거야 현재?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 지금 전류가 7.6A잖아 50이잖아 50 60이 넘어가면 떨어지게 되는데. 형 어디 가요? 아 지금 어디 가? 다큰 형님께서 저만 보면 도망갑니다. 아마 노이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은 부대 조명 전등 교체로 왔는데요. 조명이 나가세요. 근데 이 기구에 설치된 등기구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등기구인 필립스 등을 구입해서 연결해 보는데요. 네, 그건 안 맞네. 제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석회설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크 형님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또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다. 뭐 드십니까? 지금 이제 기계맨께서 간식 타임인데요. 간식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빵을 먹고 있어. 아니 지금 긴장해 하시잖아요. 엔지. 오늘 이 빵에 근데 이름이 뭐죠? 근데 빵 이름이 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팥빵 같이 생겼어요. 걔가 좀 뭔 빵이에요? 뭐라 그러지? 그런 아 지금 뭔 빵이란 거? 아무튼 제가 먹기에는 이제 시식 그 후기를 말씀드리면 옥수수 향도 나면서 이제 단팥 약간 달짝지근한 안에 팥 앙금이 있습니다. 야 뭐 한다고 간 거냐? 네. 이게 뭐 둘이 먹어도 한 명 죽어도 모른다 이제 그런 거 있잖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한 두 입째 먹었는데 좀 건조해진다 입이. 물이 땡긴다 지금. 아 예. 네. 옆에 내 최고 미남 안경을 항상 머리에 쓰시는. 시력이 정말 안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 내렸으면 잘. 아 머리가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그 특별히 오렌지 주스. 네, 스페인산입니다, 이거는. 오렌지가. 마른 땅의 이제 단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계셔가지고 제가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마지막 인사 하십시오. 아, 벌써 마지막인가요? 아직 20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아침은 드셨나요? 아 옆에 저한테 또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고해 주세요. 네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 현상은 저희 그 인트로 화면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지금 여기는 변압기입니다. 네, 이거 변압기, 일반 변압기가 아니고요. 다운 트랜스. 380V를 220V로 변환해주는 트랜스인데요. 한번 현장을 찍었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